네, 투데이 마감 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은요. 와, 일단 오늘 종목별로 봤을 땐 상한가 종목 꽤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꽉그 칸이 찬 종목의 흐름을 보는 건좀 오랜만인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고, 두산 쪽의 우선주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합니다. 두산 퓨얼셀 이홉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FPCB나 PCB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폰과 관련된 흐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현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 증시가 혼조 마감했던 가운데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제 다음 주 FOMC나 브렉시트 등 주요 대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가 제한된 흐름을 보이면서 오후대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미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도체 업종 등이 이제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인데요.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관련 업종의 강세가 다시 좀 이어지면서 약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반면 오늘 철강업종은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부담이 좀 유입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건설이나 은행 등의 업종도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으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외환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1170원 정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1170원 선을 좀 하회했었던 달러원 환율은 이제 다시금 1170원 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뭐 1170원에서 1175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나 브렉시트 등 대외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만큼 원화의 추가 강세가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이나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 종목 고르기가 좀 지장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전기전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거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자,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뭐 이번 주에 계속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그냥 크게 뭐 충격을 뭐 크게 없잖아요. 이슈가 뭐큰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부터 별로 큰 의미도 없이 그냥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보합권에서 그냥 등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 주고, 근데 위아래 폭은 크지가 않았거든요. 거의 뭐한 5포인트, 8포인트 위아래. 이 말은 이걸 보시면 대형주로 볼게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하이닉스가 3.63% 올라가고, 포스코가 4% 넘게 급락을 하고, 삼성전기 올라가고, 뭐 LG생활 4% 빠지고, 이거 올라. 이게 뭐냐면 종목별로 개별 이슈들이 있었죠. 하이닉스는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포스코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뭐 새로운 거 나오고, 뭐 실적 잘 나온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다음 주 FMC, FOMC. 그죠? 네. 무섭죠. 무서울까요? 좋을까요? 그냥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지금 적적이지가 않고요. 첫째. 네, 두 번째 뭐냐면 미국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별로 안 움직여요. 그렇죠. 미국도 위아래로 그냥 계속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이걸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그냥 쫓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도 뭐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뭐 나쁜 내용도 나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2100포인트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기에는 뭔가 그 엄청나게 그 매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그걸 뚫고 올라가려면 뭔가 좀큰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업황 실적 바닥문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거기 특히나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잘 나왔고 오늘 미국장 인텔 실적 발표되면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시간 내로 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별로 안 좋은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변화를 보이는데 과거와 좀 다른 점은 네. 변동폭이 커졌어요. 변동폭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오면 미아리로 막 4~5% 막 미아리 4~5%씩 막 한 10%씩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또 그대로 그만큼 네. 빠지고. 저 테슬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예. 네. 테슬라도 그렇고 트위터 봐봐요.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부진했는데 아마존 실적 부진 요인은 별거 없었어요. 일일 배송 그 비용 증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네, 네. 그게 원래 그 11월 한 20일 근처였거든요. 지난주에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는 11월 29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줄어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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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8% 9% 막 이렇게 빠지고 어, 반응이 셌네요. 그 정도 그리고 실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어, 실적이 그렇구나, 예. 원래 이제 컨센서스 자체도 마이너스 YY로 마이너스 거의 20%인데 이번에 더 안 좋았으니까 아마존 좀 걱정을 하셨는데 여전히 진짜 실적 안 좋게 나왔네요.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지는데 미국의 거래대금이 계속 이게 툭툭툭툭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종목별로 변동성은 큰데 그 전체 시장 거래대금 자체는 줄어들었다는 뜻은 이게 최근 들어서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지만 위로 올라가는데 밑으로 빠질 때도 거래대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확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 네. 이게 나쁘게 보면 정말 나쁜 것들이 많은 반면에 좋게 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있겠죠 뭔가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위든 나래든 서로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종목별로 쫓아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자체를 움직이기에는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지금 상태로서 그렇죠. 그렇다고 또 돌파를 하기에도 이슈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그런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도 거래대금이 없어서 종목별에 대한 변동성도 큰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예, 전체 개인...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종목별로 움직임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제한된 수급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있는 그런 흐름이면 그거는 우리나 거기나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그 뭐랄까 글로벌 증시 쪽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 동시효과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현재 3.7포인트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89.41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도 6.7포인트 여기는 1% 넘게 빠지고 있어요. 652.05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변동성이 요즘에 크잖아요. 무슨 요즘에는 1% 정도 지수 자체가 빠져도 그렇게 별 감흥이 없네요. 예, 거의 바이오 쪽의 섹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오늘 바이오 쪽에 하락폭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수 자체도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현재 SK하이닉스의 꿋꿋한 모습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3.6%의 상승세, 어제 실적 발표한 현대차도 1% 이상의 상승, 그리고 LG화학 역시 1% 이상의 상승으로 30만 원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IT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요. 그리고 대신에 바이오와 5G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메가 MD라던가 이렇게 교육주의 움직임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도 역시 IT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는 게 오늘 특징으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